야, 이 씨발. 아! 망했다. 망했다. 진짜 밀줄 몰랐다, 니가. 이야. 해라, 강수야. 아. 수고했잖아, 형. 뭐, 돈을 얼마나 번 거야? 진짜, 형 차예요? 이거? 예. 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야, 여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개그맨 미키, 꽈랑소입니다. 네, 개미학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전남 진도인데, 네. 여수에서 또 진도까지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후, 또, 진도 어? 아, 이게 씨. 아, 소리가 아, 또 우리, 내 오디오를 막네. 안 도와주네, 안 도와줘. 아니, 진도까지 또 어떻게 봐주셨어요? 아, 우리 또 인기 개그맨, 미키 강수를 내가 또 모시고 와야, 또 이제 컨텐츠도 하나 찍고, 그리고 또 강수 올라, 서울 가기에 좀 아쉽잖아, 온 김에. 같은 네. 전라남도니까. 네. 아, 진도를 내가 태어나서 처음 와봤거든. 봤더니 네. 어둠 뿐이 아무것도 없고, 아, 촬영장에 그래도 유일한 게 카메라 빛들이 많더라고. 네. 그래도 뭐 촬영한 것도 잠깐 구경하고 또 촬영하다 보니까 또 거기 관계자분들이 나를 꽤 알아보더라고. 왜 알아보나 싶었더만은 네. 미키강수 채널을 많이들 네. 또 시청을 해주고 계신 것 같더라고. 그 일반 분들도 이제 그 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데 네. 이상하게 이제 방송 관계자분들이 또 많이 보시더라고요. 오, 열심히 해야겠네 그러면. 아 진짜 방송 관계자들이 많이 본다. 아, 이 정도일 줄 몰라서 왠지 호의적인 느낌이 들더라고 아까. 아, 여수에서 이제 진도까지 왔잖아요. 네, 그 2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오는데. 나 같은 전라남도니까 뭐 1시간 반 생각했더만 엄청 멀더라고 생각보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4시간 반 걸리는데. 그렇죠. 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네. 길이 안 좋다 하더라도 미키 아. 만나러 오는 길은 워낙 또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형이 나랑 유튜브 촬영할 때 네. 우리 둘이 촬영할 때 형이 텐션이 더 올라가 있고 올라가지 2부호가 껴있으면 아. 텐션이 떨어지더라고. 쳐져. 이유는 뭐예요? 뭔가 기운 자체가 어두우면은 네. 약간 좀 나도 다운되고 뭔가 업시키기가 힘들어. 니도 기가 세잖아. 네. 기가 세고 기운이 좋으니까 같이 이게 시너지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차가 네. 갓김치 사업이 좀 되나 봐요. 이게 차가 지금 렉스터 스포츠인데. 잘 되죠.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차를 산 거예요 그러면? 네? 최근에 그러니까. 내가 6시 내 고향 나갔잖아 또 네. 갓김치. 네. 전라남도에서 별별 다방이라고 있어. 거기 또 나갔지. 네. 또 유튜브 또 B급 전문회에서 거기서 또 엄청난 또 이제 폭발력을 내가 일으켜봤더니 제 유튜브 그 후원사 있어요. 관계자분께서 렌트를 해주셨죠. 아... 내 차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 차가 아니에요. 미키 아... 태우러 간다고 하니까. 아, 그 후원사가 이름이 뭐죠? 우리 이렇게 그 여수 밥상 갈치아라고. 아, 꽁치아요? 아니 갈치야. 지치아요? 지치아. 갈치야. 양아치야. 아, 갈치야 제발. 그러니까 이제 건달이 네. 상인들 갈치한다 할 때 그 갈치. 야, 기가 막힌 이 단어를 이렇게 또 풀어내네. 어쩔 수 없이 미키강수 TV에는 꽁치아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아, 갈치야 제발. 큰일 났네. 차 이거 빌려. 이거 그리고 네가 이 업체를 홍보해 줘야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광고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단 말이야. 형 유튜브에서 저기 홍보하면 되잖아요. 유튜브는 네 알다시피 답이 안 나오잖아. 아니 왜 미키강수 TV에 GTR을 홍보를 하세요? 아, 갈치야. 아, 자꾸 뭘 갈치하네 나한테서. 아, 제발 살려주세요. 아, 이 모든 그거는 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네. 삐 처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그거 안 됩니다. 제발 내 왔다갔다 5시간 내 고생하러 왔는데 제발. 형도 뭘 나한테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네. 잠을 촬영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최고급 신축 풀빌라를 내가 또 이렇게 준비해놨거든. 아 진짜요? 아 그럼 예약 다 해놨어. 나 에어비앤비로 예약해놨는데 내 숙소는. 안돼 그거는 좀 날려. 얼마 안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니 온다고 해서 완전히 세팅 다 해놨는데 지금 니가 그거 딴 데 자면 안 되지. 그래도 와가지고 이거 찍는 조건으로 뭘 좀 받았어요? 어? 뭘 받아? 안 받았지. 뭘 받아? 받은 거 같은데. 그래도 강수 잠은 편한 게스트하우스 편하다니까. 거기 벌레 나오고 안 돼. 아 진짜 내일 점심은 그 후원받는 지치아 옆집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제발 이끌어지 마세요. 눈 뜨면 눈부신 아침 햇살과 모닝콜.
시작하는 하루 마치 내 인생의 포커스가 지금에 맞춰진 걸까. 찬물이? 어, 당황되네. 나 온수인 줄 알았더니 찬물이야.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어? 유튜브 각으로는 찬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찬물에 들어가야지 사실은. 여기 마치 여기 마치 뭐 먹으라고 세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준비 있지.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자, 들어가보시죠. 오. 들어오세요. 예. 네. 아바바밤빵. 온기가 느껴지잖아. 어우, 진짜 풀려. 아, 이거 K스위스 아니에요? K스위스? 이거 아름다운 가게에서 5천을 주고 산 거야 이거. 아름다운 가게는 또 뭐예요? 물품 기부한 것들을 일반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있거든. 우리 와이프가 사준 거야. 오케이. 아, 광수야 와. 아, 끝난다? 또 광수 온다고 해서 또 이렇게 세팅을 또. 아니, 풀빌라에 원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되어 있지 않지. PPL 받았어요? 어? PPL 받았어요? 무슨 PPL이야? PPL 아니야, 진짜. 아니, 공짜로 이거를 해준다고요? 어? 무슨 뒷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사장님한테. 알겠습니다. 아, 한번 봐봐. 인덕션 알아. 이게 신축이라서 그런지 깨끗하잖아, 이만. 아, 요즘 뭐 인덕션 없는데 어딨어요? 인덕션 우리 집에 없는데? 우리 집에는 없어. 우리 가스불이야. 2층 가볼래? 2층도 있어요? 2층도 있지. 여기 방도 또 있잖아요. 봐봐. 와. 일단은. 이 풀빌라 이름이 뭐냐면은, 킬라 스테이. 예. 여기 노래방이 없네. 아, 노래방 있는 방을 협찬 받기로 했어요. 어? 아, 협찬 아니라니까. 무슨. 잠깐, 노래방이 없네, 여기. 자꾸 뭔가 뻥튀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형, 이쪽으로 와봐요. 와, 신기한 거 있다. 뭔데? 아, 이게 신축이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벽지 안에 있는 그거 있잖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원래는 편집을 하는 게 낫지. 그래도 여기가 이 바다거든. 눈뜨면 여기 바다라니까. 아, 그 바다. 야. 원래 이런 방은 만약에 하루 먹으면 얼마예요, 여기는? 성수기 또 비수기 따라 다른데. 평일에 40만인데. 와. 풀빌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그렇지. 오늘은 못 들어. 저 옆에는 따뜻한 물이 나오거든. 거기는 노출돼. 아까 비가 와서 찬물이 있네. 아쉽지만은. 아니, 난 저기 형이 지금 들어가면은 그냥 눈 꼭 감고 여기 풀빌라 노출시켜 주려고 그랬는데. 아, 그럼 들어가야지. 저 옆에 따뜻한 물 나오네. 여기 찬물 나오네, 진짜. 아, 이것도 계획이 없던 건데. 아, 잠깐만. 문이 안 열려. 야, 문이 안 열려. 아, 또 판토마임 합니다. 다리. 아, 진짜 문이 안 열려. 다리 또 문 없고. 아, 진짜 봐봐. 문이 안 열려, 정말로. 어, 열렸다. 카메라 안 껐나? 예. 네. 어? 어려운 거 없지, 사실. 나 근데 팬티를 안 가지고 왔네. 형이 그토록 원하면 여기 이름 노출 해줄 거예요? 들어가면? 예. 그냥 들어간 척 하다가 발 물에 탁 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와요. 그냥. 나올까? 예. 무슨 뭐 있겠어? 왔죠. 액션! 아, 야, 이씨! 돈다! 야, 이씨! 망했다. 진짜 밀 줄 몰랐다, 니가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와, 이 새끼 발만 나온 줄 알더니 몸을 다 나갔네. 와, 근데 깜짝 놀랐다, 이봐라. 지금, 핸드폰 없어, 다행이네. 이거 하나 지금 살았다, 이거 하나.
아 진짜 밀 줄 몰랐다. 와 완전 나겠네 오늘. 야 얼마 준 줄 알았지 물이 한겨울에. 아이고 배야. 와 이봐라 밑에 지금 이거 완전 박살났다. 여기 풀빌라 이름 얘기해 주세요. 돌산에 있는 투스테이. 아 오케이. 물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녹조 시켜주는 거예요. 와 네, 여기서 뒷박을 진짜 세게 맞았다. 역대 지금 가장 강하게 맞았네. 와 나 진짜 밀 줄 몰랐다. 이렇게 날씨 추운데 설마 네가 나 발 담고 나올라고 했거든? 완전 당했네. 와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만 믿으세요. 아 설마 이렇게 바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설마 네가 나 밀 거라고 진짜 생각 못해. 와 그때 최고래 맞은 뒤통수 최강이었다. 오늘 진짜 안녕하세요 미키란트 조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